로블록스는 원래 PC 게임입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저연령층 유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기계로 로블록스를 하는 모바일 유저들이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원래 모바일 로블록스는 렉도 많이 걸리고 PC 유저들에 비해 가져가는 페널티가 많았지만 요즘은 기기 상태만 좋으면 부드럽게 잘 플레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모바일 로블록스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는데요. 일명 모바일 핑크 스크린 현상입니다. 모바일로 로블록스를 플레이하는 경우 가끔씩 저런 현상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게임의 화면 일부가 핑크색으로 변하고 심하면 이렇게까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밖으로 나가면 아예 로블록스가 핑크색 범벅이 되기도 하는데 더욱 특이한 것은 PC에서는 저런 현상이 거의 없지만 모바일에서만 유독 심하다는 건데요. 원래 저런 현상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유독 저런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약 2개월 전에 유튜버 샤크블록스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최근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화면이 그냥 핑크색인 것이 아니라 반짝반짝하면서 마치 기기가 고장난 것처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심하세요. 기기가 고장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 로블록스의 서버가 갑자기 터지는 현상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로블록스 관리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일시적으로 생기는 오류인 듯 한데요. 하지만 오류가 생기든 말든 내 로블록스 화면이 적당으로 변하면 일단 존나 빡이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로블록스를 못해버리니까 입에서 욕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저 현상을 없애려면 모바일에서 로블록스 화면을 없앴다가 다시 접속했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트위터에 핑크스크린이라고 검색해보면 너도나도 핑크스크린에 당했다며 인증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상은 무슨 생일마냥 주기적으로 일부 유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같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런 현상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저 현상이 유지되는지,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했는지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